맛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사장님의 요리 실력이 음식의 역사가 되는지, 수많은 음식 속 숨겨진 1mm의 황금 비율을 찾아라. 황금 레시피. 다시 시작된 강추위에 몸도 마음도 왠지 움츠러드는 요즘. 요즘 엄청 추워요. 추울 때 어떤 음식이 가장 생각나세요? 추울 때 따뜻한 뭐 국물 있는 거? 이제 환절기에 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하니까 몸에 이롭고 몸보신 되는 거. 진한 국물이 생각이 나죠? 왜요? 날씨가 아무래도 춥다 보면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뜨끈한 국물 요리가 절로 생각나는 추운 계절. 가장 많이 찾는 겨울 보양식, 사골곰탕인데요. 비법을 알기 위해 찾아간 식당. 장작불과 가마솥까지 갖춘 이곳은 진국을 끓여내기로 소문난 맛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식당 안은 손님들로 이미 만석. 어떤지 보면 그 집에 보면 국물이 진하다고 알 수 있죠. 시원하고 맛있고 또 어머니가 끓여주신 것 같고 어느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푹 고아서 만든 음식이라 붙여진 이름 곰탕. 곰탕은 아주 진하게 오래오래 끓여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정성인데요. 곰탕 좋죠. 근데 집에서는 아이들 있으니까 장시간 막 우려내고 해야 되는 게 어려워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파트 사니까 또 오래 끓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대체로 끓이는 시간이 오래 걸려 힘들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오래 끓이기가 힘든데 짧은 시간 안에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없어요? 아, 예, 있습니다. 3시간 안에 아주 맑고 깨끗하고 진하고 맛있는 곰탕 국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3시간 만에 이게 어떻게 3시간 만에 완성된 황금 레시피표 초스피드 사골곰탕. 정말 맛이 날까요? 대박. 3시간. 불다가 이 맛이 참 좋은데 어떤 게 더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뽀얗고 진한 국물을 내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가능하면 기본적인 사골곰탕 레시피는 물론 육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까지 오늘 황금 레시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질 때면 손님들로 밀려드는 서초구의 한 사골곰탕 전문점. 이맘때 유독 바쁘다는데요. 그렇죠. 손님이 얼마나 오시는 거예요? 글쎄 점심시간이면 한 150명 정도요. 150명이요? 예예. 월 매출은 얼마나? 글쎄 한 5천 정도? 월? 사골곰탕 하나로 월 매출 5천만 원.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맞네. 대박집 제대로 찾아왔네요. 대박집답게 주문은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점심시간에만 무려 150여 그릇의 사골곰탕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국물 뽀얀 거 봐요. 해겨나 시글세라 끓여내는 족족 손님상에 내기 바빴는데요. 곰탕 나왔어요. 먹는 취향도 가지각색이지만 파를 듬뿍 넣고 국에 밥을 말아 밥 아래 국물이 충분히 배이도록 해두면 아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두툼한 고기 한 점 얹어 한입에 먹기 딱 좋다는데요. 국물은 뚝배기째 먹는 게 더 맛있는 법. 안 뜨거우시나? 깔끔하잖아요, 이 맛이. 이게 오래 삶아서 나와서 그런지 맛있어요. 담백하고 아주 구수한 맛이 맛이 깊은 것 같아요. 곰탕도 곰탕이지만 깍두기가 맛있어야 진짜 맛집일 텐데요. 곰탕 좀 먹는 분들이라면 이 깍두기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되게 부럽다. 특히 사골곰탕 육수를 넣어 만든 배추김치는 감칠맛이 풍부해 곰탕 못지않게 인기라는데요. 사골곰탕 한 그릇, 국물까지 모두 다 비우고 나면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온몸으로 퍼져 원기 회복에 그만이죠. 그래서인지 이곳 손님의 대부분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비법이 뭐예요? 글쎄요, 그 가마솥에 장작불에 좋은 한우 쓰고 하니까 손님들이 믿고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매일 아침 가마솥에 사골곰탕을 끓여내는 것. 매일 아침. 한 솥 가득 사골과 등뼈를 넣고 장작불로 푹 우려줍니다. 사실 사골국과 곰탕, 설렁탕 등 부르는 이름이 다양해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죠. 들어가는 재료와 국물색으로 구분짓기도 하지만 요즘엔 그 경계가 모호한데요.
소고기로 끓인 국을 통칭해 사골곰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12시간 이상 푹 끓인 국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국으로 뽀얗게 거듭나는데요. 국물만큼이나 중요한 게 고기죠. 사골국물에 삶아내 부드러운 육질에 풍부한 육즙까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수육. 촉촉하게 고기만 따로 먹어도 좋지만 국물과 한데 섞으면 씹는 맛과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하지만 구수하고 진하게 끓이려다 자칫 느끼해질 수도 있는 사골곰탕. 깔끔하고 개운한 사골곰탕을 제대로 잘 끓이려면 황금 레시피를 배워야겠죠? 그렇죠. 이게 30만 원에 이렇게 돼요? 본격적으로 사장님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곰탕집 하신 게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죠. 한 20년 곰탕집 하면서 곰탕은 누구보다 자신 있어요. 조리 경력 21년 차의 이경순 사장님. 1년에 70만 하루도 빠짐없이 곰탕을 끓여왔다는 사장님의 내공이 궁금한데요. 그런데 사실 곰탕은 별다른 조리 과정이 필요 없는 음식 아닌가요? 푹 끓여내기만 한다면 그 맛이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요. 불조절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찾는 이 집 곰탕의 맛의 이유는 뭘까요? 국물도 진하고 고기도 맛이 있고 뭐 좋아요. 아, 여기는 굉장히 진한 것 같아요. 물이, 국물이 굉장히 고소하니 맛있잖아요. 손님들이 가장 으뜸으로 꼽는 건 진하고 구수한 국물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마솥에서 우려낸 육수 맛을 따라잡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압력솥만 있으면 3시간 안에 압력소? 충분히 가능해요. 압력솥으로 곰탕을 끓인다고요? 압력밥솥으로 한다는 거를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모르고 저는 압력솥에는 안 끓이는데 시간은 단축될지 모르지만 맛은 우러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리적인 기본 시간이 필요해요. 오래 끓여야 되는 거 아니냐, 곰탕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압력솥으로 3시간 동안 끓여낸 사골곰탕이 과연 12시간 이상 우려낸 가마솥 곰탕과 비슷할지 궁금하다. 검증을 위해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가마솥에 푹 우려낸 사골곰탕과 압력솥으로 3시간 만에 만들어낸 사골곰탕. 일단 색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맛도 다르지 않을까요? 손님에게 맛 평가를 부탁드렸습니다. 아버님, 이 집에 자주 오세요? 예, 자주 옵니다. 얼마나 자주 오세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옵니다. 단골이시네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찾을 만큼 단골이라는 이 손님, 곰탕의 차이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맛이 어떠세요? 맛이 아주 맛있네요. 둘 중에 어떤 게 좋은가요? 이게 뭐가 맛있다고 아주 맛있네요. 이게 조금 더 맛있는 건 있네요. 어떤 거요? 이거. 압력솥이? 파란색이? 예. 이 집 자주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 파란색이 더 맛있지? 예. 처음에 개업 때부터 제가 오고 있어요. 개업 때부터? 처음 개업 때부터? 이분 개업 알때부터? 이분 상담에서 같이 오셨어요. 엄청 오래되셨던데. 그렇죠. 좀 오래됐습니다. 혹시 이 식당이 처음 문을 열 때부터 줄곧 찾아왔다는 원조 단골 손님이라면 맛의 차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빨간 깃발, 파란 깃발. 저는 빨간 게 많이 났습니다. 빨간 게 많이 하나는 저희가 만든 거고 하나는 원래 이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둘 다 맛이 괜찮죠? 네. 맛은 괜찮습니다. 압력솥으로 시간을 단축해 끓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압력솥의 원리는 가마솥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솥 같은 경우는 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팽창이 일어나면서 열 전달이 그만큼 더 빨라지고 용출이 됨으로 인해서 가마솥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익힐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압력솥으로도 맛있는 사골곰탕을 끓일 수 있을까요? 사골곰탕을 끓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는데요. 사골. 이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골 들어가고요. 등뼈 들어가고요. 그리고 양지 들어가요. 왜 이렇게 세 개를 넣으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국물도 뽀얗게 잘 나오고 맛있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핏물을 뺄 차례인가요? 그런데 바로 냄비에 사골과 등뼈를 넣더니 불을 켜는 사장님. 하시네요. 있는 저 이물질을 빼기 위해서 찬물에 이렇게 데쳐주는 겁니다. 찬물에 데친다고? 찬물에 뼈를 넣고 끓이면 핏물도 제거되고 물이 끓으면서 이물질이 빠져나오는 것.
20분 정도 데친 사골과 등뼈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기름기와 불순물을 제거해줍니다. 깨끗이 씻고 난 후 끓이는 시간을 단축해줄 압력솥에 뼈를 옮겨 담아주는데요. 그럼 물의 양은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물은요, 뼈가 완전히 잠기도록 넣어주세요. 물의 양은 뼈가 잠길 정도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득 채우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까지 넣고 나면 뚜껑을 닫고 본격적으로 끓이면 되는데요. 얼마나 끓이는 게 적당할까요? 압력솥에 추가 돌고 10분 후에 꺼주시면 됩니다. 압력솥에 오래 끓이면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압력솥에 끓이면 기름을 떠낼 수도 없고 곰탕 육수가 깨끗하지 않아 맛이 없어요. 압력솥에 추가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0분을 재고 불을 꺼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추를 꺾어 김을 빼야 할 텐데요. 김을 바로 안 빼세요? 네, 충분히 저기 덜은 후에 김을 빼주면 돼요. 여기서 주의사항! 충분히 김을 빼지 않으면 내용물이 흘러나와 위험합니다. 이렇게. 추의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약 15분간 자연스럽게 김을 빼줘야 흘러넘치지 않아요. 그 후 뚜껑을 열어서 확인하기! 1차로 사골과 등뼈 우려내기는 성공! 곰탕에 들어가는 세 가지 재료 중 뼈가 없는 양지고기는 언제 넣는 게 좋을까요? 아이고, 아직 안 넣었죠? 국물은 물론 고기까지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양지고기도 뼈처럼 살짝 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뼈와 달리 양지는 끓는 물에 넣는 사장님. 고기는 끓는 물에 데쳐야 합니다. 왜 찬물부터 안 하시고 끓는 물부터 하세요? 끓는 물에 데쳐야지 고기가 육즙도 빠져나가지 않고 곰탕을 끓였을 때 더 맛있게 잘 됩니다. 뼈가 없는 고기는 끓는 물에 넣고 데쳐야 다시 끓일 때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고 누린내가 나지 않는 것. 풍미도 한층 살아난다고 하네요. 뼈와 마찬가지로 살짝 데쳐주면 핏물과 불순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끓여둔 솥에 다시 불을 켜고 국물에 기름이 떠오르면 걷어내주세요. 이때 솥 안에 고기를 넣고 뼈와 함께 국물을 내는 건데요. 기름을 걷은 후에, 그렇죠. 고기는 삶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얼마나 삶으시는데요? 저희같이 이렇게 양지를 삶으실 적에는 2시간만 삶으시면 됩니다. 삶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험해봤습니다.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으로 30분 격차를 두고 삶았는데요. 1시간 30분 삶은 고기는 잘 찢어지지 않고 질겨 보이는데요. 2시간 30분 삶은 고기는 잘 찢어지긴 하지만 결이 힘없이 풀어졌습니다. 너무 약하다. 사장님처럼 2시간 동안 삶은 고기는 육즙도 살아있고 잘 찢어지며 부드러웠는데요. 고기 육질의 차이 보이시나요? 네, 당연하네요. 고기를 삶을 때는 뚜껑을 꽉 닫지 않고 덮어놔야 부드러워지는데요. 30분에 한 번씩 뚜껑을 열어 둥둥 든 기름을 제거해줘야 깔끔하고 개운한 곰탕 맛을 낼 수 있습니다. 30분에 한 번. 뭉근하게 푹 끓이는 가마솥 곰탕과는 달리 압력솥으로 끓일 땐 불 조절이 중요하겠죠? 강불로 1시간, 중불로 1시간, 드시기 전 강불에 한 번 더 끓이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강한 불로 1시간 끓인 후, 중간 불로 1시간 더 끓이기, 다시 강한 불로 끓이기 전에 2시간 동안 삶았던 양지고기를 건져내주고요. 먹기 직전에 불을 강하게 올려서 한 번 더 팔팔 끓여줍니다. 3시간 만에 끓여낸 사골곰탕, 제법 그럴싸한데요. 강중강. 마지막으로 체에 걸러주기만 하면 가마솥에 푹 끓여낸 진국 못지않은 초스피드 사골곰탕 완성! 괜찮네요. 여기에 2시간 동안 삶아놓은 고기를 먹기 좋게 썰어서 고명으로 넣으면 끝! 단순하지만 영양은 듬뿍! 기운 솟아나는 든든한 사골곰탕 레시피! 저런 거 만들어주면 비호에 따라 대파와 소금으로 간을 해주면 겨울 보양식 사골곰탕이 완성됩니다! 국물 남은 건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네, 일주일 안에 드실 거는 한번 꺼내서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고 2주 정도, 3주 정도 후에 드실 거는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사골 국물을 활용한 다른 요리는 없어요? 좀 있으면 설이니까 제가 떡만두국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사골 육수를 이용한 첫 번째 요리, 한국인의 대표 명절 음식 떡만두국입니다.
재료는 떡과 만두, 사골 육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번 설에 해보면 좋겠다. 어떤 요리에도 활용이 가능한 이 육수를 먼저 끓이고 그 옆에 물도 같이 끓이기 시작하는 사장님. 저희는 떡을 따로 삶아요. 떡을 왜 따로 삶아요? 네, 같이 삶으면 국물이 텁텁하기 때문에 따로 삶아야 진하고 깔끔한 국물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떡은 물에 삶아 전분기를 빼고 만두는 육수와 함께 삶아주세요. 맹물에 끓이는 게 떡의 식감을 더 살린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끓여야 할까요? 만유. 떡이 끓어오르면 그때면 다 익은 겁니다. 떡이 익었다. 물 위로 둥둥 떠오르기 그러네요. 시작하면 다 익었다는 신호. 알맞게 익은 떡을 건져 그릇에 먼저 담아놓고요. 너무 끓이면 터져요. 만두는 사골 육수가 끓을 때 넣어서 1분간 끓여주면 감칠맛이 우러나옵니다. 사골과 등뼈, 고기를 함께 우렸기 때문에 간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고소하고 담백한데요. 이게 기호에 맞게 있으니까. 고명을 얹어주면 떡만두국도 완성입니다. 구멍만 뜨겠네요. 두 번째 요리는 사골 육수의 의외의 궁합을 자랑하는 미역국. 그래도 미역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물로 끓이시게 되면은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더 이렇게 시원한 미역국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재료만 있으면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요. 미역국을 끓일 땐 마른 미역을 깨끗이 씻고 잘 불리는 게 중요합니다. 미역이 수분을 머금어 잘 부풀어 오르면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냄비에 참기름을 둘러 미역을 볶아야 하는데요. 뒤이어 넣는 하얀 가루는 뭔가요? 뭡니까? 들깨 가루예요. 들깨. 미역을 볶을 때 같이 넣으시게 되면은 미역이랑 들깨랑 잘 어울려져서 아주 맛있습니다. 미역을 볶지 않으면 비린내가 날 수 있어 들깨 가루와 함께 충분히 볶아줘야 미역 고유의 향도 잘 살아나고 맛있어집니다. 육수는 1인분 기준 맥주컵 3컵이 필요한데요. 4인분을 끓이려면 4국자, 맥주컵으로는 12컵을 넣어주면 됩니다. 간을 할 땐 사골 육수와 잘 어울리는 소금 반 큰술을 넣고 그 후 12분간 더 끓이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진짜 맛있겠다. 맛은 물론 영양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사골 미역국 완성! 진짜 쉬워요. 오늘의 레시피 다시 정리해볼까요? 압력솥을 이용하면 3시간 만에 가능한 사골곰탕. 뼈를 끓일 땐 찬물부터, 반대로 고기를 삶을 땐 끓는 물에 넣기. 고기는 딱 2시간만 끓여야 육질이 좋고요. 육수를 떡만둣국이나 미역국에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일석삼조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뜨끈한 사골곰탕. 올겨울 황금보양식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설 당일이 생일인 분은 진짜 좋은 정보였겠어요.